무슨 극한이죠? 앞으로 풀때 x가 1로 각인가 하는데 1보다 왼쪽이에요 라는 요 표현 자체를 그냥 바로 x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학교 시험 칠때 1에 적으면 안 되고, 학교 시험 칠때 1에 적고, 1에서 왼쪽으로 다가간대. 1에서 왼쪽으로 다가가면 극한값이 얼마다? 2가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아마 물어봤지 싶은데, 리미트 x는 1 플러스로 가요? f의 1 마이너스 x로 가요라고 생각을 하면, 1 플러스면 x가 1.1 정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 x가 1.1 정도 지나면 여기 괄호 속에는 얼마 정도 지나고 있을까? 1에서 1.1 빼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0.1이지. 마이너스 0.1을 극한적으로 표현하고 뭐에 가깝지? 마이너스 0.1. 0은 0인데? 0 마이너스지. 그래서 0에서 왼쪽으로 0 마이너스는 뭐다? 0이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2라고 하자. 혹시나 학교 시험 칠 때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1-x를 t로 치환을 해. 그 다음에 x가 1 플러스로 가면, x가 1 플러스로 가면 t는 0 마이너스로 가지. 이 성질에 의해서 이식 자체를 뭐라고 바꾸느냐면,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때 ft는 뭐가 되나요? 해서 그림을 찾아서 0이다. 이래. 편하게 풀 때는 이렇게 풀고.